그 다음에 또 70페이지 다음에 7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감산대사 거. 또 소연의 경계도 또한 세 가지가 있으니 성경과 대질경과 그 전에 한번 나왔죠. 동령경이다. 혈량은 성경을 혈량이 바로 성경이라 성경을 반연하니 성경이라고 한 성은 실성이라는 실체 체성 질이다. 근과 진어 육근육진어 실법이 본래 이 진여 묘성이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미운 것도 없다 말이야. 미운 것이 없나니 마음에 분별이 없기 때문에 경계도 아름답거나 나쁜 것이 없다 말이야. 마음에 분별을 일으키지 않으면 좋고 나쁜 것이 다 똑같아 보러 좋은 생각,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그냥 덤덤해요. 그러나 마음에서 딱 점을 찍어서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그러니까 법관들은 그런 그 판단이 보통 사람보다 굉장히 예민하고 더 강력하죠. 그래야 판결을 하지. 보통 먹먹한 사람은 판결도 잘 못하는 거죠. 재주 있는 사람이 또 판단력이 강해요. 재주가 있으니까. 재주가 없는 사람, 미련한 사람은 그런가 저런가 그냥 분별심이 그렇게 강하지도 못하고 분별심이 강하지 못한 것은 좋은 점일 수가 있지만은 멍청하니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분명하고 서서 영양하게 마음이 지극히 밝아서 판단도 잘해야 그게 아주 유능한 인재라. 마음에 분별이 없기 때문에 경계도 아름답거나 나쁜 것이 없다. 그것이 곧 성경이 된다. 대질경은 비량이 반연하는 경이다. 만약에 비량으로 헤아림이 걸맞지 를 않는 그것은 곧 비량이라. 그건 아니비자 비량이죠. 이 대질경은 그 대질경은 진과 사가 있으니 육식과 칠식인 두 식이 각각 대질경에 대해서 반연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육식이 밖으로 전오진 색성향 미촉 그걸 반연하여 짧다 길다 모나다 둥글다 아름답다 추하다고 하는 그런 따위의 상을 비교하고 헤아려서 제2념에 속할 경우에는 의식이 분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비량이 된다. 직접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제2념 제3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내는 것이 견줄빛자 비량이요. 이 장단 등의 길고 짧은 그런 상태 형상들인 그것은 그 저 외경 바깥 환경 바깥 경계의 본질을 휴대하고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대질이 된다고 한다. 진대질 사대질 그것은 가이기 때문에 가짜 허망 허가란 말이죠. 그 의식이 이제 넘어갔어요. 71페이지 전오진의 과거 낙사진 영자를 반연하면 과거에 보았거나 들었거나 생각했거나 그것을 반연하게 되면 또한 본질이 있는 동령이라고 말하니 동령은 단독으로 재료 의식이 자기 혼자 이렇게 분별을 일으켜서 영상 반연이 있기 때문에 그걸 동령경이라고 해요. 그것은 이에 의식에서 변하는 바라. 그러므로 마음으로서 빛깔을 반연함에 사대질이니 중간 상분의 일두가 생긴다고 말하나니 어젠가 했었죠. 오늘 오전에도 잠깐 했고 말하자면 단독으로 능년 견본에 따라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만약에 허공꽃과 토끼뿔 등의 사실을 반연하게 되면 무질동량이라고 이름 말한다. 토끼뿔은 말만 토끼는 뿔이 없죠. 토끼뿔이나
또 토끼뿔 의외도 여기에 나오죠. 허공꽃. 눈이 피로해서 허공에는 꽃이 없는 건데 허공꽃처럼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것은 그 바탕 물질 그 본질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여기서 말한 무질이라고 해요. 물질이 없는 통념이라고 이름한다. 만약에 산란심으로 반연하는 바위거나 또 몽중 경계와 병들어서 병중의 광란으로 마음이 좀 산란하고 마음이 약한 광기가 있어서 미친 사람처럼 미친 사람은 가만히 혹은 저 사람은 허허허허 이렇게 자기는 기분이 좋은가 봐. 뭘 헛개비를 보는지 미친놈들을 하는 거 보면은 아주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거기에다 미친놈이나 비슷한가 봐. 툭 하면은 미치겠다고 하거든. 어? 왜 그런 소리를 많이 썼냐 말이야. 그리고 서울 사람들은 툭 하면은 진짜냐 진짜냐 자꾸 확인해. 가짜가 판을 치고 가짜에 많이 속았으니까 그걸 그 사실이 진짜냐고 그게 진짜로 있는 거냐고. 그러니까 서울 사람도 뵐 수도 없어. 서울 사람도 많이 속고 가짜에 가짜가 판을 치니까 진짜란 말을 많이 써먹어. 또 전라도 사람은 난리를 많이 만나니까 툭하면은 난리 났다고 소리를 잘 쓰거든. 왜 그런 말 좋지 못한 말을 쓰냐면 다른 지역에서 당하지 않은 난리를 많이 나는 통합난 같은 거. 또 어디 전두반대 그 난리도 전라도만 당하고 그런 것이 많아요. 또 어디 무슨 가만히 들추어 보면은 전라도가 다른 지역보다 난리를 많이 겪었어. 그러니까 축하면은 난리 났다고 하고 뒤집어지기를 또 좋아해. 뭐 세상 뒤집어지면 뭐 별로 좋을 것도 없는데 그래서 신앙도 불교 신앙도 니륵불 신앙이 전라도가 더 강해. 니륵불은 석가 불법 시대가 아니고 다음 세대에 부처님도 보성 부처님은 큰 미국 부처님이 나오시면 이 세계는 변한다. 변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다 자기 업이라. 그런 난리 났다 소리도 함부로 넘어가서는 안 돼요. 난리 났다 소리를 자꾸 하면은 그 지역 사람도 그 사람은 난리를 많이 당해. 저 내가 통도사에 강조를 한 4년간 했었는데 그때 저 거기 저 전두환 대통령이 광주 사태 진압할 때 거기에서 온 스님 하나가 있어. 젊은 수자인데 삼위승 같아. 그런데 한장했다는 말을 또 전라도가 많이 쓰거든. 오장육부가 뒤집어진다는 바꾸란 자 그 창자장 자거든. 한장하겠다고. 그 사람 그러니까 사람 많이 죽이고 한 사람 눈이 벌겋거든. 즉 말하면 그 살기가 있어. 그 스님 보니까 환장했다 소리 하고 얼굴 보니까 벌겋게 학생들 많이 그 학살하는 거 보았다고 그래 자기가. 보아니까 그거 보고 이제 그 마음이 진정이 안 되고 강주서 통도사까지 올라면은 몇 시간 걸리고 하루 이틀도 더 걸리는데 그냥 올라면 그런데도 눈이 여전히 그 자기가 환장한 꼴을 느낀 그대로 감정이 얼굴에 나타나고 있더라만.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얼굴 착 보면 그 사람 심리 상태를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래야 내가 뭐 타신통이 아니라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것부터 발달돼요. 다른 사람은 생각, 마음을 아는 것이 최초로 그러니까 타신통이 아닌 그런 신통이 좀 있는 거죠. 관상 잘 보면 또 그것도 알 수 있어. 경봉 스님이 신도들 보시고 통도사 경봉 스님 너 유량 나쁘구나. 그러니까 큰 스님 하도 제가 소화불량이 걸리고 툭하면은 뱃속이 안 좋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아는 법이 있지. 그건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경봉 스님이
도가 높아서 침통력으로 그런 병을 잘 아시는 것 같지만은 관상학 조금만 공부한 사람은 얼굴만 봐도 소화불량 같은 것은 알아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얼굴에 다 써져 있거든. 그래서 단어 스님이나 모두 그런 스님 같은 분은 그 말씀을 종종 하시는데 지금은 운전석이 잘 안 보이지만은 운전석에 운전수를 보아서 운전수가 여기 중도나 여기 미간에 시커먼 기운이 있으면은 그 차를 타지 말고 빨리 내려라 그 말이요. 그 차는 사고 난다고. 7일 내에 그런 사고가 그런 것이 나타나요. 얼굴이 7일 내나 내지 2~7일 내에 나타나요. 쥐는 만물의 영장이 아니지만 배가 파산되거나 또 배가 불타게 되면은 육지에 착륙했을 때 쥐들이 다 떠나버려요. 그 배에서. 그러니까 배에 큰 배에 그 저 원양어선 타는데 쥐가 없으면은 그 배는 파손되든지 불나든지 그래. 그러니까 쥐도 그런 것을 알아. 사람은 그건 몰라가지고 그 배 타고 다니다가 사고 당하죠. 그와 같이 적 보면 알 수 있는 거라. 만물의 영장이 아닌 그 쥐는 그렇게 알고 개미도 비 올 것을 미리서 알고 비 오기 전에 개미들이 나와서 이사 가죠 많이. 또 저 바람 태풍이 많이 부는데 날짐승 날아다니는 새들은 태풍이 올 것을 알고 까치들이 집을 낚여지면은 그 해는 태풍이 없고 또 뭐여 저 높이 지으면은 바람 그 풍계를 많이 당하니까 그런 높이 질 때는 괜찮고 낮게 질 때는 좀 덜 좋다고 그런 말도 있죠. 그러니까 결집풍 소리구나. 구멍 속에 사는 개미 같은 것은 비가 올지를 알고 또 저런 나무 위에 둥수리 그러한 집을 지은 것들은 소지풍이라 집을 짓는 둥우리 그것은 바람물질을 알고 땅구멍 속에 사는 뱀이나 저런 개미 같은 군배 같은 것은 그거 비올지를 안다. 이거 다 자연으로 한다. 그러니까 사람만 잘하는 게 아니라 동물들도 그쪽 면에는 사람보다 더 잘한 것도 많아요. 그 밑에 이제 옥은 오진을 성경이라고 하는 이유를 감산대사는 근진의 실법이 본래의 진여 묘성이라고 설명했다. 이건 버딧게 버쟁이답게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감산대사 설명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성에서 나온 것이고 그러한 아까 말하는 성경이 나왔다고 해서 성경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진여묘성에서 나왔다는 묘성이라는 성자로 본 거죠. 사실 맞기는 맞다. 감산대사의 그 설명이 원래는 나쁘고 좋은 것이 없는 것이다. 사람의 관념대로 관념에 따라서 좋고 나쁜 것을 느낄 뿐이지 우리의 관념상 이것은 나쁘다 저것은 좋다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미운 사람은 미운 대로 얼굴이 못생겼다고 한 것은 못생긴 것이 아닌데도 다른 것에 비교해서 보니까 못생기고 그러니까 비교해서 보면은 차별심이 더 많아요. 비교하지 말고 보면은 다 유아독존이야. 천상천하 유아독존인데 비교하고 보면은 더 잘생긴 거 있고 덜 잘생긴 거 있고 내가 중국에 가서 어떤 호텔에서 관세음보살 이 그림을 샀거든. 그것만 볼 때는 관세음보살 그림이 좋더라고. 그런데 다른 또 큰 호텔에 가서 관세음보살 그거 그려놓고 보니까 아 그거는
샀던 것을 해 빼놓고, 그래서 그건 누구 조건으로 나중에 제일 좋은 것을 사가지고 어떤 나에게 그 시주 가신 그분한테 선물할 때 비교해가지고 제일 좋은 것을 사서 죽었구만. 그러니까 비교해서 보면은 좋고 나쁜 것을 더 많이 분별하게 되지요. 그냥 비교 안 하고 보면은 하나하나 개체개체로 개성으로 본다면 다 잘생기고 다 좋고 다 예쁜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죠. 비교하면은 곤란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시험 치니까 시험 치는 것이 그 학생들 공부하는 실력을 비교한 게거든. 그러니까 빵점 맞은 사람은 언제든 기분이 안 좋아, 시험 때만은. 그리고 빵점 안 맞고 100점이나 맞는 그 학생들은 기분이 좋아서 자기 능력이 있으니까. 그거 다 비교해서 나온 거예요. 사실 맞기는 맞다만. 관념상 이것은 나쁘다, 그렇게 이제 보지요. 얼굴이 못생겼다고 한 것은 못생긴 것이 아닌데도 다른 것에 비교해서 보아서 못생긴 것이다. 자기 혼자 보면은 하나도 못생긴 것이 없는 것이다. 불구자도 사실은 못생긴 것이 아니지만 다른 것과 불구자 아닌 사람하고 비교해서 관념상으로 보니까 못생긴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나쁘다고 한 것이지 실제로 경계는 호추가 없는 것이다. 판거사 개송에도 그 말이 나오죠. 경계는 좋고 나쁜 것이 없는데 우리 마음 생각에서 좋고 나쁜 그 점수를 매기고 저울질한 거란 말이야. 그것도 필요하기는 해요. 중생계는 비교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제대로 판단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우리나라 돈이 더 좋은 점이 있어. 1,000원짜리 또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조금씩 색깔이 다르니까 구별하기 좋은데 저 선진국이라고 하는 저 달러 돈은 글자 안 보면 크기도 똑같고 모양새가 똑같아서 까다만 속임수 쓰기가 가장 달러 돈은 크고 작은 것도 없고 색깔이 다른 게 없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제대로 돈 만들 줄, 화폐 만들 줄도 모르는 거. 그게 한국 사람은 못 알아는 난 판단해. 내 말이 맞죠? 한국 사람 적법 색깔만 봐도 알고 크고 작은 것만 봐도 알지. 무슨 글자 5달러 뭐 1000달러 100달러 그런 건 없어도 알지 않아. 그렇게 하는 게 좋기는 좋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간명한 게 좋아요. 간명. 하늘과 땅의 도리도 간명하다라고 주역에 나오죠. 간단명료하고 아주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 좋지. 뭐 복잡다단하게 그놈을 다 들추어 봐서 백자인지 천자인지 만자인지 그걸 봐가지고 알려면 좀 시간이 걸리고 안 좋아요. 그래서 나는 달랐던 별로 좋지 않더만. 냄새도 우리 한국 돈보다 냄새가 더 쿠키해. 양놈들 그 뭐 그거 저 누린내 나는 그거 그 손으로 만진 달러 돈이나 냄새가 우리 돈보다 고약해, 쿠키해. 그런데 세계 공통 화폐가 달러 돈이기 때문에 천상 외국에 가려면 그걸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별로라. 내가 느끼는 거지요 뭐. 그러니까 경계는 좋고 나쁜 것이 없거늘 끝허리에 마음을 인하여 좋고 나쁜 것이 있다. 경계는 본래 좋고 나쁜 것이 없는데 마음으로 인해서 좋고 나쁜 것이 있다는 것이다. 이 사실에 벗어난 소리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그대로가 다 진엽 묘성이라는 것이다. 진엽 묘성 아닌 것이었어. 두두물물이 하나되지가 다 진엽 묘성이다 말이지. 두두물물이 다 화장세계요. 이건 이제 일성불교에서 성종에서 이런 말을 하죠. 두두물물이 하음세계 하음경 연설하신 화장세계고 비로자나 부처 법진불 법진불이라고 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원래 좋고 나쁜 것이 없다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다. 아름다운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으니, 왜냐하면은 마음에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만, 경계도 아름답거나 미운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된다. 성경은 감탄대사의 설명 진여 묘성에서 나타난 경계라고 해서 성경이라고 해요. 이름을 성경이라고도 하면 되겠네요. 기독교 성경 말고 성품명자 경계경자 성경. 성경이라는 불명 가진 분은 잘 없죠. 그런 자를 잘 안 써. 그거 얼마나 좋아. 멋있는 글자 명자죠. 그건 다 놓아두고, 혈량은 성경에 해당이 되고 비량은 대질경에 해당이 되고 아니비자 비량은 동령경에 해당이 된다. 수로가 어려운 것들이 나오는데 성유식론에 그 말들이 나와요. 대질경은 비량에 반연하는 바이고 비량이 거기에 붙지를 않는 것은 곧 아니비자 비량이 된다는 것이다. 비량이 아닌 것은 비량이라는 아니비자 비량이요 것이다. 이것은 심리상태 마음의 분석인데, 대질경은 본질을 띄었다, 협대했다. 변상관공할 때 협대 변대라고 말이 나왔죠. 그때 협대란 것은 옆구리다가 끼고 휴대를 한 것, 자기 몸에 지닌 것이 협대요. 허리띠도 협대고 핸드폰도 협대지요. 뜻으로 대질경이라고 했다. 대는 협대라는 뜻이고 질은 본질이라는 본질되나 물질 뜻이다. 대질경은 진도 있고 사도 있다. 진대질경도 있고 가짜 사대질경도 있다. 이렇게 허리 쪽에다 옆구리 밑에 이렇게 하면은 사대질 한다고 그러죠. 그 말과 비슷하죠. 사대질도 있다. 사란 사입이 가짜이다. 육식과 칠식 두 식이 각각 대질경을 소연한다. 반연한다 그 말. 대질경에 대해서 반연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육식이 반연할 경우에 대질경이 진과 사가 있기도 하고 칠식이 또 반연할 때도 진과 사가 있다만, 대질경이 뒤에 설명이 나온다. 육식이 밖으로 전오진을 반연한다는 것은 색진, 성진 따위 오진은 육근 외에 있는 객관의 존재물이므로 직접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대상이죠. 객관으로 나타난 것. 밖으로 오진을 반연한다고 했다. 그래서 짧다, 길다, 모나다, 둥글다, 또는 아름답다, 추하다 등 그런 따위의 상을 비교해서 헤아려 본다는 말이다. 이것은 길다, 저것은 짧다, 좋다,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여 제2념, 제3념으로 전락된다. 그러면 분별이 더 짙어지죠. 제2념에 속할 경우는 의식이 분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량이 아니고 벌써 제2념, 제3념으로 넘어갈 경우는 이제 현량에서 현량이 아니고 비량이 된다라고 한 거요. 잔소리 너무 많네. 그건 그만두고 77페이지. 77페이지에 3경이 나오죠. 성경, 대질경, 동령경. 그것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량이 나오는데 81페이지에 3량. 3량이 혈량, 비량, 비량, 동령경. 거기도 이제 설명이 나왔죠. 제1념, 제2념은 비량이고. 그리고 현전하지 않는 경계를 잘못 인식하는 허공꽃이나 환영 같은 것은 아니비자 비량에 속한다 말. 이건 유식 철학에서 독특하게 쓰는 용어라요. 직말하면 그것은 하나의
수라죠, 수라. 그리고 85페이지 제일 끝부분에 보면은 의식이 다섯 가지 경계를 반영한 것이 가치를 안다 말이지. 명료 의식은 분명한 의식이고, 그러니까 85페이지 끝부분에 그림같이 뭐 1, 2, 3, 4, 5로 나오지요. 산이, 산위는 산란심, 산란심에서 의식 단독으로 분별 일으키는 것을 독두의식이라고 하고, 견호식하고 같이 동업을 해서 분별을 일으키는 그것은 오구의식이라고 그래요. 견호식과 함께 작용을 하는 것. 세 번째는 정중의 독두의식, 삼매 정에 들어서 의식이 재료, 의식이 자기 혼자 정에서 이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정중의 독두의식이라 하고, 그걸 쉽게 말하면 정중 두 글자를 생략하고 그냥 독두의식이라고도 하고, 몽중의 꿈속에서 또 의식 혼자 단독으로 분별을 일으키는 것을 몽중 독두의식이라 하고, 산란심에서 이제 의식 혼자 작용을 하는 그것을 산란 독두 의식이라고.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이 성리 철학이, 성리 철학이 유교보다 다른 도교보다 더 자세하고 명백하고 아주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잘 만들어졌어요. 유교 같은 건 뭐 이특의 선생이니, 예를 들면은 율곡 선생이니, 공자, 맹자 그런 사서삼경을 가지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뭘 해놓은 거 보면은, 그거 보면은 불교하고 좀 많은 차이가 나요. 처음에는 불교도 모르고 유교도 모를 때는 내가 그거 보니까 어이구 나 모르겠다고 포기 상태였었는데, 나중에 불교를 알고 그 성리철학, 유교의 성리철학 그 퇴계나 열고 그 학설을 보니까 에이 이것도 무슨 법문이라고 이렇게 했나 할 정도로 이제 나중에는 그걸 이해 못한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고도 더 위에 직말하면 더 뛰어넘어서 그렇게 도와진다고. 그러니까 사람의 이 식견도 제대로 잘 직말하면 좋은 학설, 좋은 그 성리학을 선택해서 공부하면 효과가 100%요. 낮고 직말은 옅고 보잘것없는 성리학에 골몰하면 될 수 없어. 원래 주자라는 그 주효암이 주희 그분이 초년 중년에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말년에서 깨달았는데, 그래서 사서삼경 주석을 할 때 앞뒤 말이 똑같지를 안 해. 그런데 퇴계 선생이 그 주자의 성리학을 얼마나 평생 동안 전공을 하고 공부를 하면 그 두뇌가 굉장히 뛰어나고 총명하고 재주가 넘치는 그러한 퇴계 선생 같은 분도 거기에 골몰해가지고 고통 많이 느낀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 기고봉, 응? 기고봉이라는 그 제자하고 12번인가 13번인가 편지 문답 왕래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퇴계 선생이 많이 이제 거기에서 밝아진 것도 있지만 고심 독학처럼 굉장히 어려운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거 아니고 바로 불교를 했으면 얼마나 쉽게 터득했을 건데, 유교에만 골탕 먹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정말하면 성과가 별로 좋지도 못하고, 그래도 유교에서는 퇴계 율곡을 가장 해동 공자로 이렇게 존경을 해요. 왜 그렇게 많아? 91페이지에 이제 중간쯤 보면은 감산대사 그 대강, 마음과 경계가 상대함에 경계에 역과 순, 순과 역순이 있단 말이죠.
여건 순호 반대죠. 호와 좋은 것과 추한 것이 있거든 능년의 마음이 거기에 의지하여 미워하고 사랑하고 좋은 것은 사랑하고 나쁜 것은 미워하고 버리는 취하고 버리는 취사 선택을 하는 그런 따위의 소견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혹을 일으키고 업을 지어 그야말로 기혹조업이죠. 그게 중생들의 잘못이라. 혹을 왜 일으키냐 말이야. 기혹. 혹을 일으키는 게 안 좋아요. 김일성 목에 혹 붙은 것처럼 안 좋아요. 지금은 김일성도 뭐 이제는 세상 떠나버렸으니까 목에 혹 붙은 것도 될 것 없지요. 그래가지고 혹을 일으켜서 업을 짓는다. 기혹조업이라. 이게 중생들의 잘못된 패단이요. 기혹조업을 할 필요가 없어. 선악의 두성을 잘못 이루기 때문에 그러므로 장래의 고락의 그 두 가지 과보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희망의 고수와 낙수가 있게 되고 고수는 고통이죠. 좋지 못한 불쾌감이고 낙수는 굉장히 좋은 쾌감이고 만약에 선과 악을 일으키지를 아니하면 무기성에 이제 속하죠. 비선비악 속할 경우에는 곧 무기성을 비선비악을 평평수라고도 하죠. 고락사 사수라고도 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감수작용도 또한 세 가지로 나타난다. 삼성처럼. 그러기 때문에 삼계 중생이 위로 올라가다가 아래로 잠겨서 윤회하는 고와 낙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은 모두가 이 유식이 안으로 익혀서 훈습하고 변해서 마음과 경계 그런 게 주관의 세계와 객관의 세계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것도 다 원래는 유식에서 그런 것이 나타나죠. 그런 현상이. 그러므로 삼양과 삼경과 삼성과 삼수인 것이니 그로 말미암아서 생과 사, 생사, 윤회를 능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다 심의식의 허물이다. 심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제8식을 심, 제7식을 의, 또 제6식을 식 그래요. 귀신론에 그렇게 보는 것이 제일 정통이요. 심은 제8식이고 의는 제7식이고 식은 제6식이고 허물이다. 그러므로 귀신론에서 말하기를 중생들이 마음에 의하여 의와 의식이 굴러가고 있다. 유전한다라고 굴러간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심의식 그저 징도가에 그 말이 나오죠. 손법제 멸공덕은 우리가 잘못해서 이 손실 법의 재물 법의 재산을 손실하고 손법제 또는 공덕을 없애는 손법제 법제를 손상시키고 손실시키고 공덕을 없애는 것은 뭐냐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영가 진도가 나오고 멸공덕은 막불유자 심의식이라. 이 심의식으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 없어. 심의식 때문에 공덕을 다 소멸시키고 또는 법제를 불법의 가장 좋은 부처님 재산을 손상시키는 그런 심의식이 이 심의식으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 없다. 심의식이 가장 나쁜 거예요. 이 세 가지 제6식 제7식 제8식 이걸 초월하면 성불하고 이걸 초월하지 못하고 거기에 따라가고 거기에 자꾸 반연하면은
공덕도 없어지고 진명공부 도레미타불도 돼요. 잘못하면은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을 진명공부 도레미타불이라고 하죠. 원래는 진명공부가 도로시 아미타불이라 그 말이 잘못된 거예요. 완전된 거예요. 열 번 생각하면은 왕생 극락을 한다라고 48원에 나오는데 신념 공부가 도로시 아미타불이라 열 번 생각을 하면은 공부를 이렇게도 쓰죠. 신념 공부가 도로시 중국말로 도로시란 말이 도로란 것은 모두라는 뜻이죠. 모두도 자 도로시 아미타불이라 도해지 갈 때 노자는 노태우 그 노자고 도로시 아미타불이라 열 번 신념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 공부가 자나 깨나 항상 그 죽을 때나 아미타불만 부르면 돼요. 신념 공부가 도로시 아미타불이다. 이 말이 과전돼가지고 허사, 허송세월하고 허사가 된 것을 신념 공부로 이렇게 염자가 해년자로 바뀌어가지고 신념 공부 도로시가 도레미타불 이건 잘못된 거예요. 도레미 빗자가 있지 않구나. 도레미타불 응? 이건 잘못된 과정된 마치 저 중이 고기 맛을 보면은 뭐 빈대가 남지 않고 파리까지 다 잡아먹는다. 괜히 중들 욕하는 말이요. 고기 먹으면 고기나 먹지 무슨 파리가 먹고 빈대 잡으면 사람이 욕을 했어. 그거 같이 와전이 돼가지고 10년 동안 공부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효과가 없는 것이 도레미타불 도로시 아미타불을 잘못 또 해가지고 도레미타불로 요걸 도레미라고 한 거고 아미타불 도로란 말은 모두라는 뜻이요. 노자도 도모지 그 도자나 같은 뜻이에요.